부산에 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종합병원에서 일했다는 한 간호사분은요, 이 병원 내에 특별한 한 병실에서 일했던 그 두 달 동안 자신은 간호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몸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공기청정기 청소해놔라, 우편물 갖고 와라, 여기저기 청소해놔라, 나가서 뭐 사갖고 들어와라,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취급을 당한 간호사가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. 어느 한 간호사분은요, 참고 참다가, 저기 죄송한데 저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나가서 사오셔야 될 게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가셔서 사오시거나 하셔야 돼요. 저희 간호사들한테 그런 거 당연하듯이 시키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. 그러면 그분은요, 내가 니네 간호사들 번호 다 가지고 있고 니네들 어디 사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. 너 내 말 거부해? 내가 너 사는데 찾아가가지고 가만 안 둔다? 이런 협박에 여러 간호사분들은요, 공포에 떨면서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해온 사람은요, 야, 니네들 여기가 어딘지 몰라? 여기 VIP 병동이야. VIP 병동. 내가 누군지 몰라? VIP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였습니다. 철저한 통제 속에 오직 허락된 이들만 들어설 수 있다는 이 해당 병원의 15층에 위치한 VIP 병동. 이 VIP 병동 중에서도요, 제일 넓고 크다는 1508호는요, 방 두 개에 거실까지 딸린 30여평 규모의 최고급 병실로요, VIP 병동만 전담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상주하고 있다고 해요. 이 병동, 이 VIP만 전담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상주해 있는 곳.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 1508호에 입원한 VIP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들을 향해서 횡포를 저질러 온 겁니다. 반말에다가 사람을 하대하는 거는 기본이고요,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거는 뭐 기본 세트고, 실제 간호사들이 녹음한 1508호 보호자의 녹취 파일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들으신 이 폭언의 주인공은 앞서 내내 말씀드린 1508호 VIP 환자의 보호자인 민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 민여인이라는 이분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? 녹취 파일처럼 저렇게 화를 낸 이유는요, VIP 전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는 두 명이라고 해요. 그런데 이 민여인이 간호사를 찾아요. 그런데 이 간호사가 다른 병실에 있네? 그러면 이 난리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. 내가 찾았는데 바로바로 안 와? 말하는 것마다 다 폭언이고 쌍욕이고 완전 간호사들을 자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여기는 듯한?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해오신 이 간호사분들인데, 이 민여인은 계속해서 입을 열 때마다 그런 자부심을 깔아뭉개는 말들을 하니까 이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런데 이 간호사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병원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나와도요, 이 병원 측에서는 달리 해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. 딱 한 명,
이 병동의 병동 과장님이라는 분이 민여인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대요. 왜 그런 식으로 간호사를 대하시냐고, 막말하지 마시라고. 그러면서 이 민여인과 병동 과장님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트러블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셨다고 합니다. 이에 이 민여인은요, 간호사들한테, 야, 그 과장 있지? 그 과장 내가 다른 부서로 보낸 거야.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? 내가 말이야, 네 병원 원장보다도 높은 사람이야. 어디서 감히 나한테 따박따박 고개 들고, 니네들은 원장이 아니라 나한테 더 잘 보여야 돼. 알고 있니, 이것들아? 대체 그녀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? 이 민여인의 정체는 무엇인 걸까? 이 민여인은요, 실제 이 해당 병원에 무려 50억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였습니다. 고액 기부자나 그 기부자의 배우자가 이 해당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 최고급 VIP 병실을 배정을 해주고, 그리고 이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진료비를 전액 면제를 해주는 게 이 병원에서 정한 예우 규정이라고 해요. 그렇게 해서 지난해 5월 민여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뇌경색을 앓고 있었던 80대 재력가 한 회장이라는 분이 VIP실을 배정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이후부터 민여인은 간호사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막말을 하는 게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. 제가 하나의 녹취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잘하는 거 아니거든? 10년, 20년을 당신이 했어도 당신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 민여인은요, 간호사들이 하는 의료행위에도 사사건건 간섭을 해왔었다고 합니다. 이건 해라, 이건 하지 마라. 간호사들이 맞는 의료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건 왜 하냐, 그건 빼라. 전체적으로 VIP 고객답게 항상 특별한 대우를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. 이 민여인의 말에 따르면요, 내가 원장보다 위다, 내가 이 병원의 실세다 라고 계속적으로 간호사들한테 주장을 해왔다고 하는데, 이 말은 사실인 걸까요? 병원 측에서는요, 무슨 소리냐, 그런 거 없다, 보호자의 그냥 허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직원들의 고충이 처음 접수된 지 4개월 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었다는 이 병원 측은요, 민여인에게 좀 간호사들한테 대하는 것 좀 주의를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. 하지만 하루 이틀 뿐 다시 막말을 하고 간호사들에게 다시 하대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까지 흘러버린 거예요. 이 민여인은요, 50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. 그런데 마치 이 민여인의 행동은요, 기부가 아니라 내가 준 50억 나한테 쓰라고 내가 병원에다 낸 거야. 그리고 마치 간호사들이 50억을 받은 사람들처럼 갑질을 해대고 있고, 나한테 50억 쓰라고 내가 병원에다 준 건데 라는 그런 행동들. 결국에 VIP 병동에서 근무했었던 20명 정도 되는 간호사 전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크게 제기를 해오니까 병원 측에서는요, 입원한 지 1년 4개월째인 지난 9월에서야 1508호 환자의 퇴원을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때요, 퇴원은 절대 못한다고, 퇴원만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 민여인이 환자만 두고, 이 한 회장님만 두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.
이 병원 측에서는요, 이 VIP 병실에 이 한 회장님만, 이 환자만 덩그러니 둘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환자를 응급실로 내려서 이 환자의 상태를 살폈고요. 11층의 1인실 병동으로 이제 이 한 회장님을 이제 재입원을 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그때서야 민여인은 다시 병원에 나타났어요. 그리고 민여인은요, 병원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나는 이 병원에 50억을 준 사람이에요. 그렇기에 나는 VIP 병실이라든지 뭔가 VIP 혜택을 받아야 돼요. 만약에 이런 예우가 없을 거라면 내가 준 50억 다시 주세요. 그러면 나갈게요. 나는 VIP 병실도 이용하고 뭔가 예우를 받기 위해서 50억을 준 건데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줘, 내가 준 돈. 이거예요. 이 민여인의 지인분은요, 아니 치료를 잘 받고 VIP 병실에 있는 조건으로 기부를 한 거지 순수한 걸로 기부를 한 건 아닙니다. 그냥 순수한 기부였다면 다른 병원에다가 하지 뭐하러 거기에다 했겠어요. 돈을 많이 기부했으니까 그만큼 뭔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내가 50억을 기부했으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VIP실을 이용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을 깔보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사실 이 한 회장이라는 분은요, 당장 퇴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무방하다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도 이 보호자인 민여인은요, VIP 병동만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? VIP 병동에 있을 수 없으면 50억 다시 줘! 이거거든요. 이 민여인은요, 남편이 생전에 내가 아프게 되면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꼭 지켜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번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기부금을 돌려받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VIP 병동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50억 다시 줘, 이 말입니다. 이 민여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? 이 배우자인 한 회장님은요, VIP 병실에서는 내려오셨지만 1인실에 계셨습니다. 그런데도 민여인은 VIP 병실만을 원하는 거예요. 그놈의 VIP 병실. 실제로 VIP실에서 민여인이 쫓겨나는 걸로 확정이 된 그날 이 민여인의 반응은요, 니네가 사람 죽이는 거야, 그거 알아? 내가 농약 사다 놨어. 내가 회장님이랑 같이 농약 먹고 확 죽어버릴 거야. 줄 갖다 줘, 나 이 병원에서 목 매달아서 죽어버릴라니까. 이런 식으로 되게 예민하고 격양된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VIP실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? 어떠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? 그런데 이 민여인이 누워있는 한 회장님을 때리는 걸 많이 봤었다라는 간호사들이 많았습니다. 어떤 때는 회장님, 회장님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뇌경색인 이 한 회장님을 장갑 같은 걸로 막 얼굴을 때리고 뇌경색으로 의식이 거의 없고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한테 다리 움직여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다리 못 움직이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막말도 아까 들으셨듯이 많이 막 막말도 해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호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.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에 대한 민여인의 답변이에요. 이것도 두 번 들려드릴게요. 아, 저 솔직히 때려요.
그렇게 때려요.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간호사들한테 폭언을 한 건 사실이냐? 라는 이야기에 푸념삼아 스스로 욕을 한 거일 뿐 간호사들에게 욕을 한 적이 없다.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식 같은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댔겠냐. 계속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이 민여인은요, 나는 원래 치료 목적으로 돈을 낸 거지 다른 의도로 기부를 한 건 아니에요. VIP실에 못 들어가면은 돈 그냥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. 그런데요 여러분, 이 한 회장님과 민여인은요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. 이 한 회장님은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분들이 계신 상황이었어요. 이 자녀분들은요 한 회장님이 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후에 한 번도 뵙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 자녀분들이 이제 아버지인 한 회장님을 일부러 안 찾아간 게 아니라요, 이 자식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뵈려고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이 민여인이 이 한 회장님을 이 해당 병원에 입원을 시킨 후에 자녀들과 연락을 다 끊고 다 차단하고 이 한 회장님 곁에 접근도 못하게 하면서 이 한 회장님을 VIP 병실에 숨겨버렸다고 해요. 이 민여인과 한 회장님은요 동거를 하신 지 20여 년이 넘는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. 자녀분들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민여인이랑도 연락이 안 되고 아버지 전화번호도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. 이에 자녀분들은요 백방으로 아버지를 수소문을 했고 어렵게 지난 7월에 아버지가 이 해당 병원에 입원이 되어 계시다라는 거를 찾아내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에 이 자녀분들 중에 장남이신 이 아들분이 이 해당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한 회장님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입원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아버지 뵈러 왔는데 몇 호실이에요? 라고 했더니 이 병원 측에서는요 아니요 그런 환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아니 내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빠 여기 있다는데, 그러니까 병원 측은 아니요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아요, 그런 환자 없습니다, 자꾸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해하시면 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, 돌아가주세요, 그런 환자분 없어요. 이 해당 병원의 VIP실에 한 회장님이 떡하니 계셨는데 아들이 왔을 때 이 해당 병원에서는 없다라고 숨긴 거예요. 병원 측에서는 왜 숨긴 걸까요? 이에 병원 측에서는요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버님이, 아버지가 아들이 면회 와도 면회시켜주지 마세요, 면회해주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. 당시 이 한 회장님의 상태는요 뇌경색으로 인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실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말이죠. 이에 너무 황당하니까 가족들이 억지로 15층 VIP 병실에 간 거예요. 이 VIP실에. 그런데 딱 가니까 15층이 전부 VIP실인데 이 한 회장님이 계신 1508호에만 교수연구실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 가족들이 이제 15층에 딱 갔을 때 이제 다 둘러봤는데 이제 여기 앞에 딱 온 거예요. 1508호에. 근데 앞에 교수연구실이라고 딱 적혀 있으니까 아 여기는 병실이 아닌가 보구나 해가지고 이쪽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이곳에 한 회장님이 계셨던 거예요. 아버지의 얼굴 한번 못 보고 쫓겨났다는 아들. 이 15층도 정말 몰래 간신히 올라간 거였다고 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게 한 회장님의 뜻이었던 걸까요? 뇌경색으로 의사표현이 힘드신 상황이었는데? 간호사들의 말로는요
이 민여인이 평소에 누군가 면회 오는 것을 엄청 싫어했고 나 말고는 그 누구도 한 회장님의 병실에 못 들이게 하라라고 항상 말을 해왔었대요. 그리고 실제로 한 회장님의 병실에 CCTV를 달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다가 건의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찾아오고 할까봐 이 민여인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IP 병실에 입원할 당시 한 회장님은 이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셨습니다. 즉 면회를 막은 건 민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. 뒤늦게 아버지를 만나게 된 가족들은요 눈물을 쏟으셨습니다. 기가 막힌 상황이죠.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 회장님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사이에 그 사이에 민여인이 나타났습니다. 과연 가족들이 다 함께 있는 사이에서 이제 나타난 민여인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?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죄지은 것도 없으면 저렇게 도망가세요? 어머님이 가족들 면회 시키지 말라고. 다 요청하신 거예요? 아니요. 누가 요청한 거예요? 유서요? 네, 써놓은 거. 유서 언제 쓰신 건데요? 할아버지 유서를 왜 병원한테 물어봐요? 어머니 왜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신 거예요? 할아버님이 맡기신 돈인데. 한 회장님의 유서를 왜 병원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지. 아니 뭐 민여인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병원 측도 이해가 안 가요. 병원 측에서는 왜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이 민여인의 편을 들어서 법적으로 가족으로 되어 있는 아들이나 가족들의 면회까지 왜 막아왔던 걸까? 병원 측에서는요,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본인이 환자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. 환자가 원했다. 이 가족들은요, 아, 자꾸 병원 측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.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? 우리 아버지는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의식이 없으셨는데, 그 동의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? 이 말에 병원 측은요, 아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도 잘 몰라요. 아 죄송합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적어서 주세요. 2, 3일 내로 답변 드릴게요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민여인은요,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자기 입으로요, 이 50억이라는 돈은 한 회장님이 본인이 아프게 되면 대신 이 돈을 기부해달라고 본인한테 맡겨둔 돈이다 라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50억의 기부자 이름은요 한 회장님이 아니라 민여인의 이름으로 됐단 말이에요.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? 법적으로 한 회장님과 어떤 관계도 아니라는 이 민여인이 어떻게 이 한 회장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그것도 거액의 돈을 기부할 수가 있었던 걸까? 변호사분은요 원래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기부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만일 이 환자분이 의식이 없어서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거액의 돈을 마음대로 기부했거나 했다고 한다면 묵건대리 행위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나 배임죄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게 유서라든지 아니면 기부할 때라든지 정말 이 한 회장님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지 없는 상태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유서 있다고 했잖아요. 정말 그게 한 회장님이 의식이 있을 때 쓰신 거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기부도 정말 이때 한 회장님의 의식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병원 측에서 자꾸 얘기하는 뭐 환자 동의 이것도 그때 진짜 한 회장님의 의식이 약간이라도 있으셨던 건지. 이 병원 측에서는요
기부 과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없다. 그러니까 말할 게 없다. 우리는 민여인을 VIP실에서 내보내고 VIP 병동을 잠시 폐쇄하겠다. 그리고 50억 또한 다시 돌려줄지 어쩔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요, 이 한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집으로 막 가기도 조금 그래요. 그렇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병원에 VIP 병동은 아니지만 이 병원 1인실에 계신단 말이에요. 이 말은요, 이 민여인이 또다시 이 병원에 드나들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것 자체가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. 이미 질려버린 게 있잖아요. 이 사건에 대한 피해를요, 아무 죄가 없는 간호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. 이 병원의 노조 관계자는요, 직원들이 1년 넘게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 민여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되고, 만약에 지속적인 갑질을 행사할 시에는 민형사상 고발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참 기가 막힌 거죠. 국어사전 의미상 이 기부라는 건요,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이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기부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민여인이 말하는 기부와 국어사전상 기부,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보이시나요? 그래서 오늘은 부산의 한 병원의 VIP 병동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